안녕하세요. 한국보석감정사 국가기술자격증 대비 보석감별법 강의의 저는 박창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강으로 보석의 분광 특성에 대한 검사를 할 건데요. 여태까지 지금 저희가 그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기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들은 사실 현미경이라든지 또는 외관 검사했을 때 편광기라든지 또는 뭐 굴절계라든지 이런 수준의 어떤 그 감별 기구였었는데 지금 이 분광기로 들어가면 사실 이것은 좀 전문적인 분야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감각과 경험이 상당히 많이 또 필요한 그것을 요구하는 검사이고 보는 방법도 거기에 기인한다. 그거를 본 만큼 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이것으로 어떤 감별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사실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특히나 이제 그 제이다이트 중에서 염색된 어떤 녹색의 어떤 보석이라든지 또는 이제 적색의 어떤 보석들 이런 보석들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현상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선 이런 부분의 스톤을 가지고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보석들 이런 것들에 대한 스펙트럼까지 관찰하시고 또 기구 어떤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또 충분히 숙지하셔서 보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숙지하신다면 현장에서 기구를 체험하신다면 그 조금 더 빨리 그 자기만의 노하우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습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광 특성의 정의와 스펙트럼의 개념을 이해한다. 2번, 분광의 원리와 분광기 사용 방법을 습득한다. 네. 그러니까 일단은 스펙트럼에 대한 개념. 스펙트럼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 좀 쉬운 방법으로는 여러분들 사람을 얘기할 때도 아, 저 사람은 스펙트럼이 참 넓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스펙트럼이 참 넓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자기가 하나의 어떤 인풋을 받았을 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 뭐 능력치가 많다라고 또 이해를 할 때 어떤 그 비유 용어로도 사용하는데 그런 어떤 스펙트럼의 개념을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보석에서는 그 스펙트럼이 무지개 색깔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선을 일정한 하나에 나오는 하나의 빛이 나중에 나올 때 이렇게 무지개로 그 변환이 돼서 나오는데 거기에 나오는 선을 관찰한다. 그 무지개 나오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그 무지개를 만드는 어떤 기구를 또 어떤 그 렌즈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렌즈를 보통 이제 프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석에서 사용하는 프리즘과 다른 스펙트럼을 또 보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떤 프리즘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에서 사용하는 프리즘은 우선은 그 단굴절 되는 그 프리즘을 사용한다라는 부분을 또 기본적으로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펙트럼을 보는 데 있어서 어떤 흡수선, 밴드, 라인, 어떤 컷오프 이런 것들을 보는 데 있어서 뭐 복굴절 해가지고 어떤 선이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두 개로 나온다 그러면은 또 다른 그 결과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보석에서 스펙트럼을 관찰할 때 사용되는 프리즘은 단굴절 되는 것으로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번, 분광성 측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보석의 주요 스펙트럼을 숙지한다. 레드와 그린 칼라, 그러니까 알만다이트, 뭐 가닛
알만다이트가 아니고 좀 비싼 보석으로 얘기하면 이제 그 루비 또는 그 제이다이트가 되겠죠. 그 비치. 국내에서 루비는 뭐 세계적으로 되게 상당히 그 고가인 보석이에요. 그러나 이 제이다이트 비치는 그 어느 나라에서만 특정된 나라에서만 되게 인기가 있고 그 뭐 비싸게 유통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국에서는 그렇게 된다는 부분이 있다라고요. 분광성 측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보석의 주요 스펙트럼을 숙지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저 빨간색과 녹색을 말씀을 드렸고 보석의 투명도와 연마 형태 등의 특징에 따라서 측정 방법을 선택하여 각 보석의 분광 특성을 검사할 수 있다. 네, 이제 보석의 어떤 투명도라든지 연마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투과광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외부 반사광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직접 자기가 결론을 판단을 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고 어떻게 시행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기구를 잘 사용하려면은 그런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일단 스펙트럼의 정의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학문적인 정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빛은 여러 파장의 색이 합쳐져 있죠. 빛은 우리가 여러 파장 이게 보석이 우리가 파란색으로 사파이어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가시광선이 그 파란색으로 들어와서 우리 눈에서 파란색으로 보이기까지에는 그 보석 내부에서 그 선택적인 어떤 빛, 이 가시광선에서 일정한 빛을 흡수하고 또는 반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되는 건데 그런 스펙트럼은 빛의 여러 파장의 색이 합쳐져 있다. 태양광을 프리즘에 통과시켜보면 무지개와 같이 여러 색이 펼쳐지는데 어떤 이런 상을 얻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 단위의 빛의 파장에 따라서 갖는 여러 색의 분포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무지개 색깔로 나온 부분을 가지고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스펙트럼을 만드는 역할을 하는 어떤 기구를 프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색대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그 보석을 구분할 수 있는 장비를 이런 것들이 갖추어진 장비를 분광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에서 빛이 어떤 분산에 대한 그 어떤 프리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을 텐데요. 빛을 분산 굴절시키기 위해서 유리 등의 단굴절 물질로 만든 광학 도구이다. 빛은 프리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각 파장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굴절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각도로 구부러져 섞이지 않고 퍼져 나옴으로써 파장별로 분리가 되는 것이다. 굴절률이 달라지는 것도 이렇게 그 안에 어떤 그 물체를 통과하면서 이제 굴절률이 좀 달라진다고 했잖아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런 것에 따라서 지금도 이 프리즘이 그런 역할을 하면서 빛을 그 여러 갈래로 나누어 준다라는 부분을 말을 하는 겁니다. 빛은 일반적으로 파장이 짧은 빛. 짧은 빛은 이제 보라색이 빛이고 짧은 빛의 굴절률은 높고 이동 속도는 느려지며 파장이 길어질수록 굴절률이 낮아 속도가 빠르게 된다. 이제 빨간색 빛은 그렇게 나온다. 그래서 파장이 굴절률이 높고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것이 이제 그 보라색 그리고 빠른 것이 이제 빨간색 좀 덜 굴절하고 더 굴절이 좀 심한 쪽이 그 파장이 짧고 굴절률이 높은 것이 이제 보라색 형태로 보여지고 파장이 길고 굴절률이
낮은 것이 굴절이 좀 절된 것이 이제 적색으로 프리즘에 나타난다라는 부분을 설명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럼 분광기를 보시면 지금 두 가지의 분광기를 제가 사진에 실어 봤는데요. 일단은 그 휴대용 분광기 많이 사용하는 곳은 어디겠어요? 이제 중국이겠죠? 네. 휴대를 하면서 이 보석이 정말 그 염색 처리가 됐는지 또는 안 됐는지 이게 천연인지 이렇게 구분하는 부분으로서 사용하는 분광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휴대용 분광기하고 또 광원 밑에서 오는 광원과 또는 그러니까 섬유광을 강한 섬유광을 그 비춰줄 수 있는 어떤 광원 이런 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이 그냥 그 비치해 놓고 사용할 수 있는 분광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분광기는 물질이 방출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 계측 장비입니다. 물질이 뭐 다시 내 보내거나 또는 흡수하는 어떤 빛의 어떤 그 스펙트럼의 그 스펙트럼을 계측하는 장비다. 그래서 여러 개의 유리 프리즘이 연결된 분광기로 보석에서 나오는 빛을 분산하여 보석의 색을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가능하게끔 만든 것이다. 네. 자, 보석과 스펙트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네, 보석의 컬러는 반사되거나 통과되는 빛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형성한다. 네, 이건 기본적인 부분이죠. 보석의 컬러는 당연히 뭐 선택적인 흡수와 어떤 뭐 특수 효과라든지 이런 것도 다 빛이 통과되면서 또 전달이 반사가 되거나 또 선택적으로 흡수하면서 뭐 컬러 체인지라든지 또는 뭐 색이 뭐 보여지는 효과를 나타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어떤 전이 원소에 의해서 보여지는데 이 전이 원소는 빛을 흡수하는 색을 유발시키는 원소를 전이 원소라고 하는데 분광기를 통해 전이 원소에 의한 흡수 패턴을 확인할 수가 있다. 네, 이 원소가 그러니까 뭐 철을 또 뭐 붕소 이런 그 원소들이 다 고유의 그 섞여 있으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스펙트럼의 띠라든지 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가 있다. 어떤 원소가 들어가서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염색이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또 어떤 그 염색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나온다라는 부분을 이해할 수 있다. 전이 원소에 대해서 이 색을 내는 원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염색인지 뭔지. 보석의 스펙트럼 확인은 특히 염색된 보석이나 몇몇 천연과 합성 감별에 도움이 된다. 네, 이걸로 사실 스펙트럼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몇 가지 없어요. 그러니까 기구가 점점 더 고가가 되고 덩치가 커졌기는 하지만 감별할 수 있는 것들은 작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나온 어떤 뭐 그 최첨단 뭐 로만 분석기라든지 이런 그 장비들은 덩치는 되게 크고 상당히 고가이지만 이런 것들로 볼 수 있는 것이 뭐 그 방사능 처리가 됐는지 다이아몬드의 경우 뭐 이거 방사능 처리가 돼서 이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런 몇 가지 종류밖에 구분할 수 없어요. 그러나 가치는 적용하는 보석은 다이아몬드죠. 다이아몬드 그러니까 고가인 보석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 감별할 수 있는 포인트는 그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작지만 상당히 그 고가이고 고가인 보석에 사용이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감별 포인트가 되는 것들 비싸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제한적이다라는 부분도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분광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레드나 어떤 그 그린 이 빛이 제이다이트에 또 그 국한에서 많이들 사용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석의 스펙트럼 형태를 보시면 그러니까 전이 원소에 의한 네 가지 형태의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우선 그 스펙트럼이 나오는 형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온다?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나올 때는 그 밑에 여러분 여기 눈금이 그 뭐 400 나노미터부터 뭐 700 나노미터까지 이게 그 가시광선의 어떤 그 광선 영역인데 요 영역에 나오는 부분이 그 어떤 한 순간부터는 딱 없어진다.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은 이 그림에 나오는 저쪽 저 그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컷오프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처럼 한 지금 450이 좀 440 정도 그 정도 되죠. 440에서부터는 컷오프가 나온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그냥 다 꺼무타라고 하면 저걸 컷오프라고 합니다. 그리고 밴드는 말 그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그 뭐 무슨 고무 밴드라든지 이런 띠 모양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것을 밴드라고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렇게 표시됐을 때는 500에서 510 정도, 508 정도까지 나노미터까지는 어떤 흡수 밴드가 한 라인이 보인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저런 형태로 나오는 것을 밴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흡수선, 앱섭션이라고 하는데요. 요거는 흡수선은 그 컷오프처럼 완전히 그 거무게 나타나진 않고 약간 조금 그 조금 어두운 부분이 좀 보인다. 어두운 부분이 어디서부터 어디 정도까지는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흡수선이 있다. 흡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라인은 말 그대로 가는 딱 어디 선이라고 지금 600, 이 눈금을 읽어보시면 한 640 정도 될 것 같죠? 가운데 선이 650 정도 되고 640에 라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정의는 라인은 가늘고 날카로운 분명한 흡수선이다. 그리고 이번에 밴드는 선명하고 라인보다 넓은 형태의 어떤 선이다, 흡수선이다. 밴드는 라인보다 좀 정확하게 선이 있지만 좀 넓죠.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리고 흡수는 약간 희미하고 어둡게 흡수된 넓은 영역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또 해주시면 되고요. 컷오프는 뚜렷하게 스펙트럼의 끝까지 완전히 단절된 어떤 형태의 형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이 원소와 보석의 컬러를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가장 그 크롬은 이제 적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는 데 있어서 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전이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흡수 패턴, 분광기 관찰 시에 적색의 미세한 라인이나 황색에서 또는 녹색 부분의 흡수선 밴드, 보라색 부분에 흡수 컷오프 정도가 이제 나타나는 것이 크롬을 함유하고 있는 어떤 그 특징인데요. 보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색깔입니다. 뭐 색깔도 뭐 이게 투명도와 어떤 채도와 명도에 따라서 보석의 가치가 확 결정이 돼요. 사실 3캐럿이나 뭐 5캐럿 정도 되는 루비가 컬러가 색깔이 좋다라는 거는 이건 그 수천만 원 또 5캐럿짜리 또 이상 될 때는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그 컬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컬러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은 그 컬러에 대해서 이렇게 딱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보석의 컬러는 사실 자연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파이어나 루비 같은 경우도 합성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뭐 같은 물질을 넣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는 있으나 보이는 컬러가 정말 미묘하게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합성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보시면은 이게 정말 천연에서 나오는 정말 좋은 그 우아한 그 빛깔이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레드나 핑크 또 퍼플. 지금 레드는 표시할 때 색깔 표시할 때 대문자 R로 표시를 하고 핑크는 PI로 표시하고 퍼플은 P로 표시를 했죠. 근데 핑크하고 퍼플이 똑같이 알파벳 P로 시작되는데 왜 핑크는 PI고 퍼플은 그냥 P로 표시를 하느냐? 두 개 중에 가치가 더 높은 색깔을 그 알파벳이 독점을 하게 그렇게 표시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플이 색이 핑크보다는 조금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P는 퍼플의 어떤 대명사가 되는 그 퍼플 나타내는 기호로 활용이 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뭐 브라운이나 블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블루는 파란색이고 브라운도 B자로 시작되지만 BR로 표시되는 것은 블루의 가치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드나 핑크, 퍼플이 나오는 보석 중에는 루비, 알렉산드라이트, 뭐 스피넬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보석에서 이런 색깔이 나온다 그러면 이게 전위 원소가 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렌지, 브라운이 나오는 오렌지 사파이어에서는 또 색이 크롬이지만 또 이렇게 오렌지 사파이어로 오렌지 색깔로 또 표시가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린색으로도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메랄드나 알렉산드라이트나 다이옵사이드나 디멘토이드나 제이다이트의 어떤 색이다. 이런 그 부분에서 크롬이 전위 원소의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이제 철.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을 여러분들이 그 이런 크롬과 또 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은 그냥 숙지하셔가지고 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철도 마찬가지로 레드, 핑크, 퍼플 이렇게 나오는데 요것은 또 가닛 중에 알만다이트 가닛이라는 보석에서 나오는 거고 흡수 패턴은 녹색과 청색 부분의 흡수 라인과 밴드로 나타납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오렌지나 브라운으로 색깔이 나타나는 것은 안드라다이트 가닛이나 사파이어 크리스베릴이 있고요. 그리고 그린으로 나타나는 것은 페리도트나 사파이어 다이옵사이드 제이다이트 투멀린이 있다. 그리고 블루나 퍼플이 보이는 보석은 사파이어와 스피넬 아이올라이트가 또 이렇게 철로 전위 원소가 철인 그 보석이 된다. 또 추가로 일단 어떤 망간도 있는데요. 이제 망간 같은 경우는 흡수 패턴이 청색과 보라색 부분에 어떤 흡수 밴드가 있다. 그래서 이것을 색 그러니까 보석마다 사실 또 보이는 어떤 그 패턴 자체가 다 틀리고 또 스펙트럼에서 보이는 것도 다 틀리기 때문에 외워야 될 것들은 사실 몇 가지 앞에 얘기했던 어떤 그런 보석들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도 그 전위 원소가 이런 원소들이 이런 보석에 나타나는구나 라는 정도까지만 이해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흡수 패턴은 아까 청색과 보라색 부분에 흡수 밴드가 나타나고 레드, 핑크, 퍼플에서는 로도크로사이트와 레드 베릴 그리고 모거나이트에서 나오고 오렌지, 브라운은 스페스타이트 안에서 나온다. 그리고 그린색은 합성 스피넬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전위 원소가 망간이다. 그리고 바나듐은 흡수 패턴이 청색 부분에 흡수 라인이 보이고 레드와 핑크, 퍼플에서는 컬러 체인지 가닛이 있고 합성 컬러 체인지 사파이어가 있다. 그리고 그린에서는 차브라이트가 있고 또 퍼플 그러니까 블루와 퍼플에서는 탄자나이트가 있다. 발색 원소는 전위 원소는 바나듐이다. 네. 여기까지로 살펴보도록 하고 보석의 그 분광 특성 검사 시 유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해볼게요. 보석의 크기가 작거나 색이 옅으면 스펙트럼이 약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네. 보석이가 너무 작거나 또는 그 색이 또 옅을 때는 이런 것들이 뭐 비중을 아까 잴 때도 마찬가지고 편광성을 잴 때도 마찬가지고 확대 검사를 할 때에도 그 보석이 가지고 있어야 할 어떤 독특한 뭐 예를 들어 내포물이라고 가정했을 때도 너무 작은 부분이면은 그게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보석을 그 검사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크기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 더군다나 스펙트럼 같은 경우도 되게 그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크기가 있는 보석에 좀 적용해서 보이는 패턴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검사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조명의 강도 및 보석과 분광기 사이의 거리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천천히 관찰한다. 이게 되게 또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분광기를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조명의 강도, 이게 프리즘을 보시면은 거기 렌즈의 그 조절하는 그 레버가 달라 있어요. 이제 나사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빛의 그 색이와 이런 것들을 그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느 때잘 보인다, 그러니까 뭐 닫았을 때 또는 열었을 때 어떤 순간에 잘 보이는 어떤 그런 패턴을 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많은 그 실무에서 많이 보시고 경험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밝고 투명한 보석은 광원이 보석이 좀긴 방향을 통과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보석에 최대한 많이 그 접할 빛이 접해서 그 빛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어둡고 반투명한 보석은 광원의 보석의 색이 옅거나 높이가 낮은 쪽을 통과하게 하며 불투명한 보석은 반사광을 이용해서 한다. 보석의 내부로 사실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빛을 통과시켜서 보는 것이 어떤 그 보석을 어떤 감별하고 또는 그 기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본이 되는 어떤 분석 방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그 반투명하거나 조금 더잘안 보이, 그러니까 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잘안 보이는 쪽은 사용하실 때그 섬유광이라든지 프리즘을 어느 쪽에다 맞춰야 되냐면 그래도 이왕이면은 그 빛이 어느 정도 통과된 쪽에다 맞춰야지 불투명한 곳에다가 투명한 그 조명을 쏴서 맞추면은 그건 보이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그렇게 불투명할 때는 차라리 반사광을 이용을 해서 관찰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색성이 있는 보석은 다색성에 의해 관찰 방향에 따라서 각각 다른 스펙트럼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관찰 방향을 바꾸면서 검사한다. 다색성이 있는 보석들이 복골절하는 보석들이 또 대부분 다색성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럴 때도 스펙트럼을 한 곳에서 보지 말고 좀 여러 각도에서 보는 것으로 한다. 색깔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볼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리개 조절 시 분광기 내부에 보석이 떨어져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한다. 빛이 나오는 그 광원 위에 현미경 위에 있듯이 이제 조리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보석을 놓고 봤을 경우에는 그 너무 조리개를 열면 보석이 밑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 숙련된 사람과 숙련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차이가 이제 그잘 다루는 것들, 그러니까 실수를 하지 않는 것들이죠. 근데 분광기라는 그 장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석이 자꾸 떨어지고 막 어디 튀고 그러면은 사실 이런 것도 그 되게 그 초보죠. 난 초보다라는 부분을 그냥 얘기를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그 이론적으로 충분히 학습을 한 후에 분광기를 사용하시면 그래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투과법을 이용한 분강 특성 검사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측정할 보석의 표면을 잼클로즈로 닫고 보석을 페이스 다운 방향으로 분광기 조리개 위에 올려놓는다. 네, 페이스 업은 다이아몬드로 봤을 때는 다이아몬드 제일 그 빛나는 부분이 위죠. 근데 이걸 이렇게 뒤집어 놨을 때는 페이스 다운이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봤을 때는 프로파일이라고 하고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는 방법에 따라서. 그래서 보석을 이제 엎어놓고 본다. 페이스 다운이다. 얼굴이 내려갔는다. 이렇게 본다. 그리고 보석의 크기에 맞게 조리개를 조절하고서 광원 보석 분광기의 배열을 수직이 되게끔 한다. 밑에 광원이 있죠. 그리고 보석이 있죠. 그리고 이제 분광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일직선으로 되게 한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 렌즈 프리즘 분광기를 통해서 봤을 때 그냥 맨 빛이 올라오지 않도록 빛이 새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모든 그 보석의 몸체에 그 빛이 통과해서 그 통과한 빛이 분광기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보석의 크기에 따라서 보석과 분광기 거리는 약 1cm에서 5cm가 되도록 높이를 조절한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보석의 크기에 따라서 높낮이는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감을 찾기 위해서는 사실 많이 그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드나 그 녹색 보석의 어떤 흡수 패턴이라든지 라인들 그리고 나오는 방법들을 충분히 보신 다음에 여러 가지의 보석들을 하나씩 검사하고 그 차트에 나오는 그리고 보석학에서 나오는 그 흡수 패턴의 색들이 그거를 보고서 아 요게 요거구나라고서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 분광기의 그 색 광원의 어떤 빛깔과 그 어떤 그 분광기의 어떤 조리개를 열고 닫음으로 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보석의 위치 그리고 분광기의 그 조리개를 열고 닫는 부분 빛이 어느 정도 또 통과되는 부분들을 잘 조합을 해서 봐야지 또 식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입니다. 분광기 슬릿을 완전히 닫은 후에 분광기 슬릿이 그 아까 이제 위에 그 조절 나사 있는 부분을 슬릿이라고 해요. 분광기를 볼 수 있는 부분. 요 슬릿을 완전히 닫은 후에 스펙트럼 컬러 전체가 보이도록 슬릿을 천천히 열고 분광성을 검사한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닫아 있는 상태에서 살살 열면서 그 스펙트럼이 광원과 또 보석을 통과하면서 어느 정도 밝게 보이는 것들을 가늠해 가면서 검사를 하는 것을 또 원칙으로 한다라는 부분인데 가장 슬릿을 닫은 상태에서 그 밑에 광원을 켜고 슬릿을 닫은 상태에서 천천히 열면서 검사를 하는데 보석에 따라서 이 그 프리즘 또 분광기의 위치도 위 아래로 좀씩 조절해 가면서 1cm에서 5cm 사이에서 검사를 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보석의 투명도와 크기에 따라서 슬릿 크기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스톤 홀더를 이용해 보석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관찰한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하고 유사하죠. 그리고 검사 결과 관찰되는 스펙트럼의 특징과 위치의 숫자를 기록한다. 몇 나노미터에서 보이는지 그런 숫자를 기록하고 어디에서 흡수 패턴이 어떤지 밴드로 보이는지 라인으로 보이는지 흡수로 보이는지 컷오프로 보이는지를 작성을 해놓는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지금 내부에서 들어오는 빛을 가지고서 봤을 때를 봤고요. 지금은 이제 외부 반사법을 이용한 분광기 검사 방법인데 외부 반사법은 일단 그 사용하는 적용되는 것이 이제 불투명하거나
그런 부석, 그러니까 보석이 그 빛이 안으로 투과되지 않는 어떤 보석들을 위주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도 불투명은 아니지만은 비취 같은 이런 보석도 거기에 또 해당이 됩니다. 일단 1번은 제일 먼저 측정할 보석의 표면 넓거나 반사가 잘 되는 부분을 위로 향하게 하여 조리개 위에 올리거나 스톤홀더에 고정을 시킵니다. 이 그림과 같이 반사되는 부분이 정확하게 그 분광기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렇게 위치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광원, 섬유광이 나오는 섬유광과 이 프리즘의 위치, 이 분광기의 위치를 잘 조절해 가지고 그 각이 좁게 또는 그 크게 이렇게 관찰을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분광기를 보석에서 반사되는 빛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분광성을 관찰하여 스펙트럼 특징과 위치를 기록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내부 반사 방법입니다. 내부 반사 방법. 내부는 그 외부하고는 틀리고 이제 내부를 반사시켜서 보는 방법이죠. 측정할 보석을 페이스 다운 방향으로 조리개 위에 놓고 빛이 보석의 내부에서 반사해서 반대쪽으로 나오도록 빛을 투과시킨다. 그러니까 반사 방법에선 내부 반사 방법과 외부 반사 방법이 있어요. 아까 그리고 투과 방법은 광원이 이제 밑에서 나와서 그걸 보는 방법이지만 이거는 반사 방법을 예를 들어 보는 건데 표면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좀그 투명 보석이지만 아투명이나 반투명 정도 되는 그리고 빛이 내부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그런 보석이면 이렇게 내부 반사법으로도 활용을 해서 검사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페이스 다운으로 향하게 해놓고 빛을 투과시키고 분광기를 보석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분광성을 관찰하여 스펙트럼 특징과 위치를 또 기록한다. 네, 이렇게 내부 반사법과 외부 반사법 그리고 투과법을 대해서 분광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보석의 분광 특성 검사에서 또 지금 이제 스펙트럼이 나오는 그것을 일단 대표적인 보석 몇 가지만 그 말씀을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 스펙트럼이 나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뭐 기본적으로 72가지의 보석이 있다면 그런 것도 다이 스펙트럼이 다 틀리게는 나옵니다. 그렇지만 스펙트럼을 검사하는 이유는 이것에 대한 그 감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예를 들어서 수정인데 뭐 침수정이다. 침수정은 그냥 안에 침이 들어가 있는 건데 굳이 이걸 분광기까지 검사할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애매한 부분 이거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를 검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숙지를 하는 부분이 있지 그냥 뭐 눈으로도 다 확인이 가능한 뭐 아게이트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냥 생김새라든지 표면만 봐도 그냥 제1장에서 했던 외관 그 검사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수 있는 부분을 굳이 이렇게 분광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약에 그런 것들을 분광기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 선생님한테도 아 이건 내가 자기가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서 사용하면은 오히려 이해를 하는데 그냥 이런 것도 다 그냥 봐도 되는 보석을 가지고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건 사용을 하지 못하는 걸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라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알만다이트가 아닛을 보면은 여기 지금 나오는 것과 같이 505 부분과 그다음에 527 부분 그리고 575 부분에 이렇게 밴드가 형성이 되어 있다. 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그 조금 더 색깔을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색깔을 좀 밝게 또는 옅게 이렇게 보이게 할 수가 있어요. 이거 조절하는 그 레바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에메랄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가인 보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에메랄드는 580에서부터 630 사이에 넓은 흡수가 컷오프는 완전히 검었지만 흡수선은 조금 회색빛의 어떤 그런 그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흡수선이 있고 646나노미터 하고 662나노미터 라인의 그 라인이 보인다. 네, 646에서부터 여기 662 여러분들 그 화면을 보고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조금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그 683나노미터의 특징적인 라인이 있다. 683나노미터의 특징적인 라인이 있다. 가장 그 여러분들 시험을 그 볼 때 이제 기사 시험을 보고서 최종적인 보석을 맞출 때 이 녹색 돌들이 많이 나오면 그 틀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그 하시면 되고 되게 어려운 그 보석을 내가 초이스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다섯 개의 보석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 맞춰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녹색 보석 중에 하나가 뭐 염색 칼세돈이나 또는 제이다이트나 뭐 이런 그 보석 뭐 염색 빛이나 천연 빛이나 뭐 이런 보석들이 그 헷갈려서 나오면 이게 고난이도의 검사를 지금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분광기까지. 근데 이 분광기를 뭐 사실 이런 것도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이 염색된 어떤 그런 그 빛이류 중에 하나지만 근데 그것마저도 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또 뭐 확대 검사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도 또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 보석을 감별해 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염색 칼세도니는 645나노미터에서부터 670나노미터 범위에 흐린 라인이 있다. 645에서 670까지 흐린 라인이 있다. 제이다이트죠. 이 제이다이트는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도 중국의 그 관련 서적들이 또 많이 있고 상당히 그 고가로 유통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크롬에 의해서 발색된 제이다이트는 437.5나노미터의 라인이 있고 630나노미터, 655나노미터, 691나노미터의 라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염색 제이다이트죠. 이 염색 제이다이트도 그러니까 녹색 돌이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녹색 돌이 사실 되게 어려운 스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나오는 것이 또 하나 이제 염색된 빛이에요. 염색 제이다이트. 염색된 빛은 지금 여기서 스펙트럼을 저희가 보기 쉽게는 이렇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게끔 보여는 드렸지만 요거 자체도 사실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숙련을 시켜서 눈에 익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염색된 제이다이트의 스펙트럼은 630나노미터에서 680까지 그 넓고 어두운 밴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그 분광기 검사 8광의 핵심을 요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단위의 빛이 파장에 따라서 갖는 여러 색의 분포를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네, 한 단위의 빛이 하나로 인풋 돼가지고 그 아웃풋 될 때는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의 색의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그리고 분광기는 물질이 방출 또는 흡수하는 빛의 스펙트럼 계측 장치로 보석에서 나오는 빛을 분산하여 보석의 색을 스펙트럼으로 관찰이 가능하게끔 하는 장치다. 그런 기구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분광기를 보는 데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 각도에서 또 높낮이라든지 또 여러 위치에서 또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슬릿 그 분광기에 빛이 들어오는 양을 조절하는 이 슬릿을 잘 활용을 하셔야 이 스펙트럼이 무지개의 스펙트럼이 짙고 옅게 보이면서 거기에 나오는 선과 밴드와 어떤 흡수와 어떤 컷오프 등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보석의 컬러는 반사되거나 통과되는 빛의 일부분을 흡수하여 형성되며 색을 유발시키는 원소를 전이 원소라고 한다. 네, 이 보석의 색을 아까 군이 있고 종이 있고 변종이 있죠. 근데 변종은 최종적으로 같은 종이기는 한데 이런 전이 원소에 의해서 이게 그 정말 고가의 어떤 루비가 되는지 또는 사파이어 중에서도 그냥 이런 전이 원소에 의해서 정말 블루의 아름다운 그 보석이 되는지 또는 그냥 뭐 무색 투명한 어떤 그런 그냥 뭐 사파이어가 되는지의 차이입니다. 네, 그러니까 보석도 마찬가지로 이런 성장하면서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으로 인해서 그 가치가 사람과 같이 많이 틀려진다 하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분광기를 이용한 보석의 스펙트럼 확인은 특히 염색된 보석이나 몇몇 천연과 합성 보석의 감별에 도움이 된다. 분광기를 이용해서 여러 보석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나중에 가서 우리가 또 정말 좋은 또 비싼 그 기구를 가지고서 사용을 하는데 요것이 감별할 수 있는 것은 뭐 이게 뭐 방사능 처리가 됐든지 안 됐든지 어떤 그런 차이만으로도 상당히 비싼 어떤 그 기구고 그 어떤 제한적인 부분만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도 가격은 상당히 또 비싸고 많이 또 활용은 또 되지 않는다. 근데 이런 분광기가 마찬가지로 지금 분광기가 특별하게 이용되는 것은 다 어떤 스펙트럼을 모든 보석들은 스펙트럼을 갖고 있으나 이런 분광기가 주로 이용되는 것은 염색된 제이다이트고 또 어떤 몇몇 레드 색깔이 나는 루비라든지 이런 보석들의 감별에 이용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런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녹색 보석이 나온다 시험에서 나오면 그것은 스펙트럼 한번 더 볼 필요가 있다라고 또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분광기의 용도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보석의 광학상을 판별한다. 보석의 광학상을 판별한다. 뭐 부호를 판별하고 광학상을 판별하고 이런 것들은 편광기나 굴절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답은 1번입니다. 네, 2번 보석의 색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한다. 네, 보석의 색을 스펙트럼으로 관찰하는 거죠. 네, 프리즘을 통해서 3번 일부 천연과 합성 보석이 감별이 가능하다. 네, 일부지만 천연과 합성 보석도 감별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또 보석의 색상 처리 여부 검사 기능 검사가 가능하다. 아까 염색된 제이다이트 같은 경우 상당히 유효한 그 효과를 발휘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중 보석의 분광 특성 검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그 투과법, 2번 굴절법, 3번 내부 반사법, 4번 외부 반사법. 투과법은 아까 분광기를 통해서 밑에서 올라오는 빛을 위로 쌓아가지고 빛을 투과시키면서 검사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분광기를 통해서 외부 조명을 또 사용하는 있는 반사법에서는 내부로 보석 내부에 빛을 통과시켜서 반사돼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불투명한 보석 같은 경우는
빛이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외부를 통해서 보는 방법이 있죠. 그러나 굴절법은 이거는 없는 법이죠. 굴절법은 네. 네, 답은 그래서 2번 굴절법이 됩니다. 분간기의 검사 방법 중에 내부 반사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비교적 크고 불투명한 보석에 적합한 방법이다. 네. 분간기 검사 방법을 할 때 내부 반사법은 내부 그러니까 빛이 내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부로 들어가려면은 최소한 불투명하지는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옆에라도 빛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자, 분간기 검사 방법 중 투과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보석의 아래에서 빛이 곧바로 투과시켜 관찰한다. 보석 아래에서 빛을 투과시켜서 관찰한다고 해서 투과법입니다. 보석의 연마 형태에 따라서 여러 방향에서 관찰을 한다. 네, 보석의 연마 형태에 따라서 또 한 몇 방향으로 관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광원을 약하게 시작해서 밝기를 서서히 높여가면서 관찰한다. 일단 분간기를 검사할 때 광원도 일단 좀 낮은 곳에서부터 해서 검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런 슬릿도 빛이 조금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밝게 보이게끔 이런 것들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슬릿과 광원을 적당하게 조합해서 분간기의 스펙트럼을 무지개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다음 중 분광성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1번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투과법과 반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네, 광원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투과법하고 그 반사법으로 아까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2번 투과법은 빛이 보석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투과되도록 관찰하는 방법이다. 자, 투과법은 기본적으로 보석이 여기 있고 광원이 여기 있고 위에 그 분간기가 있으면 빛이 아래에서 위로 나오게 되는 거죠. 빛이 위에서 아래로 나온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위에서 아래로 나와서 반사를 해서 본다라는 것은 이제 어떤 외부 반사법이 되는 거고요. 자, 반사법은 보석의 투명도에 따라서 외부 반사법과 내부 반사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외부 반사법은 불투명한 보석에 국한해서 외부에서 나오는 빛을 반사해서 그 반사되는 그 각도에서 그 프리즘을 분간기를 놓고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내부는 일단은 최소한 그 아투명 정도 되는 내부의 빛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그 내부 반사법이다. 그리고 불투명한 것은 반사법, 이 표면만 반사가 되겠죠. 그래서 표면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는 반사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4번, 스펙트럼 특성은 라인, 밴드, 컷오프 등으로 관찰된다. 그래서 라인은 그 가장 심플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보이는 형태가 네 가지 형태예요. 이 분간기에서 스펙트럼이 분간기를 통해서 어떤 프리즘을 분간기의 프리즘을 통해서 이 스펙트럼이 나오는데 이 스펙트럼에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것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장 얇은 것이 라인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밴드 그리고 세 번째는 흡수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좀 뿌옇게 보이는 그런 흡수선이 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다 그 검정으로 보인다. 컷오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자 2번 투과법은 빛이 보석의 위쪽에서 아래로 투과되도록 하여 관찰하는 방법이다. 이건 아니죠. 자 이것으로 문제를 다 풀어봤고 이제 다음 강의는 그 제 9강으로 보석의 형광성 검사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광성 검사를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보석의 가치를 또 판별할 수 있고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